자, John greeted Maria. 자, 여기서 끊어주는 거야. 아, John이 Maria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asked how she was. 자,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how are you는 안 돼. how she was 하니까 또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글을 적게 읽은 거야. 알겠지? 자, 모리아를 만났고 어떠냐라고 물어봤다 이거지. 자, 그 문장을 내가 문법적으로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 아, 존이 주어구나. 그러니까 존은 은는 이가를 붙이는 거지. 자, 그리티드가 동사구나. 만났다인데 사전에 자기가 만났다지요? 만났다는데 뒤에 모리아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동사구나? 타동사구나. 그러면서 을을만 붙이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고. 에스크드를 봤어. 아, 이게 동사구나. 근데 동사는 자동사나 타동사인데 뒤에가 명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보니까 how she was 하고 how was she가 있어. 문장 안에서 동사 다음에 의문사가 나왔다. 99%는 니네가 보는 시험에서는 무슨 의문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다? 명사 덩어리라는 거야. 단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뭐다? 절이다. 명사 절이든 명사 구든 명사든 자, 무슨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그러면 이 동사는 무슨 동사였다? 타동사. 뭐, 을만 붙이면 끝나는 거지. 그 해석이 물었습니다. 어떠냐고를 물었다. 근데 그까지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잡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읽을 때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지만 덩어리를 잡을 수 있어야지만 스피드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는 거야. 글을 읽으면서 뭘 하는 거야? 듣는 거야. 내가 읽으면서 들어야지만 뭐가 돼? 리스닝이 느는 거야. 그냥 리스닝만 든다고 리스닝이 는다 안 는다? 안 는다. 알겠지? 나도 몰랐어. 니네 때는 이걸 몰라서. 갔을 때 대학교 때 우리 내가 가니까 우리 교수님 그러더라고. 글을 많이 읽게나 그러더라고. 나보고 글을 많이. 그래서 교수님 내 속으로 했지. 교수님 나는 그냥 말 배우러 가는데요? 이걸 지금에서야 아는 거죠. 글이 말이란 걸 모르는 거야. 글이 말. 우리 어린애들이 말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은 토끼와 거북이, 흥부놀부전을 많이 읽으면서 들었겠니? 읽는 것은 듣는 거예요. 잘 읽어야지만 뭐 한다고? 듣는 거야. CNN을 보는 게 아니라 CNN 글을 읽을 수 있으면 CNN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코노미스트를 읽어야지만 블룸버그라는 어떻게 그 영어 금융 그 주식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CNN 백날 들어봐 안 들려. 자, 여기까지 쓰세요.